목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권 기자, 초콜릿에 올려인 코코아 가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 우리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네. 이 보도가 나간 뒤에 값이 또 치솟았다고요? 네, 이 표 보시면 초콜릿에 들어가는 코코아 가격, 그야말로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게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추이를 지금 한꺼번에 보고 계신데요. 코코아 값이 지금처럼 급격한 변동을 보인 건 46년 전인 70년대 후반 이후로 처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상승폭이 가파르고요. 사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세를 생각하면 코코아 가격은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하락세였던 기간이 길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수직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모닝와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코코아 가격은 이번 주 초반에 사상 처음으로 톤당 $9,000를 넘었다는 거였는데요. 어제 장중 한때 $10,000까지 이틀 만에 돌파해버렸습니다. 이틀 만에 $1,000 가까이 또 오른 거죠.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250% 가까이, 3.5배 정도 오른 건데 그 상승세가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놓고 보면 비트코인의 상승세도 코코아에는 될 게 못 됩니다. 네, 코코아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는 상당히 낯섭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고 또 시장이 좀 꼬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코코아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3년째 부족한 상태인데요. 앞으로도 충분히 늘어날 상황이 못 됩니다. 전 세계에서 먹는 코코아의 75%는 서아프리카에서 생산됩니다. 코트디부아르가 45%, 그리고 가나 초콜릿의 그 가나와 카메룬을 비롯한 인근 3개 나라가 합쳐서 26% 정도입니다. 공급 부족은 3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특히 지난해 여름에 이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요. 카카오콩 나무가 잘 걸리는 전염병이 돌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했던 공급량이 더욱 줄어들게 된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엘니뇨 현상, 태평양의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더 심해지면서요. 심한 폭우와 가뭄이 교차한 탓이 큽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요. 이 지역의 카카오콩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초콜릿 회사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가나사는 지금 구하기조차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가나 초콜릿은 100% 가나가 아니고 저희가 그 맛을 위해서 가나산이랑 중남미산을 소량 섞어가지고서는 스펙을 맞추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단지 가나 초콜릿 이외에 다른 초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나산보다는 다른 산지에서 구한 카카오로 가공한 초콜릿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많고 네, 기후변화도 심각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고요. 네, 지금 지구온난화 탓, 날씨 탓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는 게요. 코코아, 초콜릿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유통 구조로 인한 위기가 이미 예견된 품목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은 전부터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농부들이 심은 지 수십 년 된 나무에서 계속 카카오콩을 쥐어짜내다시피 해온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쪽 농부들은 이렇게 폭등한 카카오콩 값을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정한 가격으로 받습니다. 올해 이쪽 농부들이 받게 되어 있는 가격은 톤당 $1,700 수준입니다. 지금 국제 도매가의 5분의 1도 채 안 되는 겁니다. 네, 초콜릿 시장의 커지는 이유는 카카오콩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그 지역의 정부, 국제 유통업자들, 초콜릿 회사들이 챙겨왔다. 아프리카 농부들은 돈이 없어서 병충해에 강한 새 나무를 심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방역도 하지 못해온 상황이 키운 그야말로 예고된 위기였다는 게 블룸버그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장에 교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지금의 코코아값 폭등 사태는 공급 부족 탓을 할 수 있는 수준도 넘어섰고요. 국제시장에서 브로커들 사이에 눈치 싸움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예측이나 전망이 불가능한 수준인 상황입니다. 이미 허쉬 같은 대기업들도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코코아 가격 폭등은 워낙 단기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초콜릿을 비롯해서 빵, 과자, 아이스크림, 카카오콩이 쓰이는 모든 제품의 가격 상승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걱정이 큽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유통 과정이 좀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설탕값 얘기네요. 이 네. 설탕값이 요즘 자꾸 이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고 있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가격이 유지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슈거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설탕발 먹거리 물가 상승 불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네. 일단 연말까지 두 달 좀 넘게 시간을 벌기는 했지만 국제 설탕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오르면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설탕 가격은 이번 주에 12년 만에 최고가 기록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올해 들어서 자꾸만 30년 만에 설탕 가격 폭등 현상이 나타났던 2010년 초반대의 그 가격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제당업계는 어제 내년 초까지는 설탕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제 설탕 원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올라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4개월 정도는 생산 원재료를 확보해둬서 당장은 국제 가격을 따라서 설탕값을 더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제 정부가 먼저 당분간 설탕 가격이 동결될 거라고 사실상의 예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슈거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최근에 커지면서 정부가 업계에 사실상 가격 인상 자제를 먼저 촉구한 거나 마찬가지고 업계가 부응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제당 업계는 앞서 지난 여름에 이미 국제 가격을 반영해서 설탕값을 한번 올렸고요. 이번에 추가 인상은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이유도 짚어주시죠. 이 설탕 원료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역시 첫 번째 이유는 이상기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도의 한 언론사가 지난 5월에 보도했던 영상인데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요. 물 한 동이 뜨려고 깊은 우물로 내려가서 거의 마른 바닥에서 흙탕물을 퍼올리는 모습을 보여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던 영상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인도 주민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바로 이 지역이 인도의 사탕수수 주 재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당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요. 올해 방금 보신 것 같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지금도 일정량으로 제한하고 있는 원당 수출을 아예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안에서 쓸 것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인도가 아니라 호주랑 태국 원당을 수입하긴 하는데요. 인도의 수출량이 줄어들면 국제 가격은 뛸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우리가 설탕을 수입하는 태국도 역시 가뭄 때문에 올해 설탕 생산량이 평년보다 20%가량 줄어들 걸로 전망돼서요. 국제 가격이 더더욱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면요. 인도가 아무리 그래도 설탕 원료 수출을 아예 금지하려고 하는 것은 먹는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도가 사탕수수로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휘발유에 섞어서 쓰는 바이오에탄올, 이걸 사탕수수로 만드는데요. 지금 인도 정부가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바이오에탄올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거든요. 앞서서 세계 최대 설탕 생산지인 브라질에서도 비슷하게 자국에서 많이 나는 사탕수수로 바이오에탄올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설탕 가격을 자극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 식탁에도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쉽게 안 바뀔 것 같다는 게 더 문제겠죠? 네, 엘니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6월에 공식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선언됐습니다. 지난 6월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이기도 했죠. 네,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영향으로 이상고온과 폭우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이 엘니뇨는 한 번 발생하면 몇 년씩 이어지는데요. 앞으로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커피랑 설탕 가격이 엘니뇨 때문에 계속 출렁일 수 있다는 게 KB금융연구소의 추산입니다. 엘니뇨로 인한 기상현상은 커피랑 사탕수수를 많이 키우는 아시아 지역에 특히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겨울도 걱정이지만요. 1년 뒤에 내년 겨울쯤에야말로 에그플레이션, 즉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물가, 더 나아가서 식량 안보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피부로 다가오는 문제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경제의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은 여러 가지 식재료를 준비했네요. 네. 사과, 우유, 설탕, 올리브 오일인데 모두 최근에 가격이 뛴 것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가격이 뛴 원인에도 커다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상기후로 인해서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식재료들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우리의 밥상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걸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유, 이달 1일부터 시중 유제품들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죠. 이제 우유를 재료로 쓰는 식품들의 가격도 걱정해야 합니다. 뭐 치즈나 버터, 요거트는 물론이고 각종 음료, 또 과자, 빵, 케이크, 아이들 분유까지 당장 생각나는 것만도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유값이 오른 이유, 낙농가와 유식품 업계는 해마다 원유가를 같이 정하는데요. 올해는 리터당 88원씩 기존보다 거의 9% 가까이 올렸습니다. 젖소의 사료값이 너무 올라서 버틸 수 없다는 낙농가들의 호소에 이런 식의 가격 결정 방식을 도입한 지 10년 만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상폭이 결정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생산비 부담 때문에 낙농가가 300여 곳 넘게 문을 닫은 걸로 추산되는데요. 그럼 지난해의 사료값은 왜 그렇게 올랐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달러도 비쌌고 바닷길 운임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 탓도 꼽혔습니다. 이 중에서 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좀 해소됐고요. 또 미국이 곡물 생산을 늘려서 떠받치면서 최근에는 곡물가가 지난 3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앞으로 2년간 해마다 15%씩 오를 거란 분석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후 탓이 가장 클 걸로 거론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가뭄이 우려되는 곡창 지역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값이 뛰는 게 있었는데 네. 다른 나라에선 가뭄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있네요. 네,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나사에서 찍은 항공 사진들입니다. 네. 스페인인데요. 왼쪽은 지난해 5월이고요. 오른쪽이 올해 5월입니다. 차이가 바로 좀 보이지 않나요? 지난해만 해도 전반적으로 푸릇푸릇하던 스페인 땅이 이렇게 황토색으로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1년 만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가뭄 상황이 지금 이 정도라서요. 지금 올리브 오일의 가격이 3년 전에 3배 이상으로 뛰어 있습니다. 세계 올리브유 생산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스페인이 평년의 절반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말에 그동안 올리브 오일로 닭을 튀긴다는 걸 내세워왔던 BBQ가 올리브유는 반만 섞은 기름을 개발해서 앞으로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치킨 가격을 더 올리지 않으려면 올리브유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스페인 홍수가 크게 나지 않았어? 좀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십 명이 사망했죠. 하지만 기록적인 가뭄과 폭우를 오가면서 자연재해가 컸을 뿐 올리브유 생산 증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조차 슈퍼마켓에서 비싸진 올리브유를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비상이 걸렸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주요 식량 생산국들이 자국 보호에 나서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튀르키예는 최근에 아예 올리브유 수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로 해놨습니다. 올리브유의 가격이 너무 뛸 것 같으니까 자국 내 가격은 보호하고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튀르키예는 괜찮을 수 있지만 국제 가격은 더욱 폭등하게 됩니다. 네, 올리브유를 훔치는 사람도 있다는 실감이 납니다. 네. 최근에 이 설탕값이 1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것도 역시 기후 탓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보호, 국경을 가르는 자국국 보호가 결합됩니다. 국제시장에서 설탕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데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인 인도가 역시 가뭄으로 지금 사탕수수 수확이 급감하고 있고요. 이달부터 설탕 재료인 원당 수출을 더욱 크게 제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 많지 않죠? 줄줄이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추석 지나고도 떨어질 줄 모르는 우리 사과값 폭등도 올봄에 이상 고온과 저온을 오간 기후 탓이 컸고요. 또 코코아, 쌀, 커피까지 모두 국제적으로 일단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수급의 차질을 겪고 그리고 주요 생산국들이 자국부터 보호하려고 수출 제한을 하는 상황들까지 겹쳐 있는 것들입니다. 먹거리, 앞으로 가격, 물가는 물론이고 안전과 확보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변해가는 이 환경 속에서 식량 확보를 잘 고민해야 하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